안녕하세요, 여러님. 오야, 오늘 어쩐 일로 왔어, 나한테? 저 사랑 세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왔어요. 오야, 얘기해보세요. 예. 오늘 사랑 세션 한타임 하고 오셨잖아요. 이번 기수 아가들은 어떤 아가들이 왔어요? 아, 이번 기수 아가들은 수치. 수치. 수치를 인정 못하는 아가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올라오면 항상 수치 주는 거야, 그 마음을. 근데 벌써 그 마음을 수치 주는 나를 인정해야 그 마음으로 들어가는데 계속 수치 주고 있으니까 그 마음으로 못 들어가고 심지어 그 수치가 무서워서 두려움에 빠져있는 아기들도 있고 그 두려움도 인정 못하니까 이제 살기 쓰고 그래서 두려움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치 그 수치 인정하게 하는 데까지 수치만 인정하면 그 다음에 마음은 쉬워요. 수치 비니를 많이 보게 할 예정입니다. 아, 예. 그 사랑 세션이 그럼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아, 사랑 세션은요 우리가 수치 주고 버리고 두렵다고 미워한 그 애고들이 많잖아요. 네네. 무의식 속에. 네. 그 아픈 마음들을 사랑해주는 거지. 아. 사랑이란 뭐 사랑의 이게 아니라 그 아기가 그걸 수치주고 두렵다고 버려서 절대 안 느끼는 마음을 헤라 엄마랑 에너지장 하나로 이렇게 딱 연결시켜서 예전에는 제가 도력이 약할 때는 이렇게 몸에 손을 막 이렇게 대면서 치유하면서 했는데 지금은 그냥 왼손만 딱 잡아도 심장혈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에너지 돌아요. 그러면 눈을 보면서 제 그 아픈 마음을 대신 느끼면서 쳐주면 그 아기가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게 돼요. 네네. 그래서 그 마음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래서 마음이 좀 자유롭게 이렇게 되고 인식이 잘 안 되는 잠재의식 속 마음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그 마음을 인정해주는 게 사랑 세션이란 말씀이신 거예요? 사랑주는 그래서 사랑 세션. 마음을 사랑해주는. 아, 마음을 사랑해주는. 일반인은 자기가 그 마음이 있는 줄도 모르고 아무리 수행을 했어도 너무 아픈 마음은 못 느끼거든요. 네. 느끼려고 하면 저항이 와. 수치와 두려움이 뜨고 막 너무 아프니까. 네. 그럼 헤라 엄마는 이제 그걸 많이 인정해 준 사람이고 무의식이 많이 정화됐으니까 이제 거기 들어가서 그 마음을 대신 딱 느껴서 확 쳐주면 이제 상대방도 그 아기도 느낄 수 있어. 그래서 느껴서 해주고 설사 상대방이 아기가 못 느껴도 저한테 한번 그걸 받으면 훨씬 그게 이제 쉽게 녹아요. 아, 인정받으니까. 엄청난 효과가 있겠네요. 그럼 사랑 세션은 어떤 사람들이 받으면 제일 좋을까요? 사랑 세션은 너무 자기 마음이 아파서 자기 그 마음을 좀 이해를 해주려고 그래 나는 이런 여자야 이렇게 수치스럽고 이렇게 아픈 남자야 뭐 이렇게 이게 이해를 해주려고 해도 그게 너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리고 감정 속으로 들어가서 그걸 인정하는 게 어떤 건지 모를 때 그럴 때 이제 받으면 좋고 참관을 일단 몇 번 하는 게 좋아요. 참관을 하면 이제 나 객관적으로 보면 좀 더 잘 보여. 아, 네. 내가 직접 받을 때보다 객관에서 남의 마음을 보고 감정선도 보고 헤라 엄마가 인정시키는 걸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많이 분리가 되고 그게 오히려 좋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참관할 때도 굉장히 마음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많이 올라와요. 오히려 참관이 더 많이 올라온다는 사람도 있으니까 참관을 일단 몇 번 하고 그 다음에 자기 핵심 이제 관념 뜬 거 힘든 거 있을 때 이제 참관을 해서 그걸 받으면 이제 무의식이 그렇게 아픈 마음도 인정받는 효과가 있지만 무의식을 이렇게 쳐서 깨트리기 때문에 좀 여는 효과도 있어요. 여는 효과도 있어서 사랑 세션 받고 나면 한 달 정도는 막 뭐 온몸이 반응을 하고 환골 탈 때 반응이 있죠. 명현 반응인가요? 명현 반응 있어요. 그러면 삶 속에서 이렇게 자기가 해결 안 되고 괴로웠던 마음들을 사랑 세션을 받으면 많이 삶이 바뀌겠네요. 바뀌죠. 그게 사람들은 아유 그 마음 환자락 그 이해받았다고 바뀌는 한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마음 환자락이 달아. 그렇죠. 그거 환자락을 이해받으면 인생이 완전히 통수들이째 변하는 수도 있고 나는 사랑 절대 못 받을 사람이야 이렇게 살 때랑 나 받을 수 있네 이럴 때랑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는 현실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그래서 완전히 변하는 분도 있고 딱딱한 분은 이제 조금씩 서서히 변하는 분도 있고 근데 분명한 건 확실하게 변할 수 있고 변한다는 거죠. 시간차만 있을 뿐이지. 요즘 헤라님 사랑 세션 보면 과거 1년 전과 또 다르게 굉장히 에너지가 커져서 그냥 한 방에 콕 찍어서 이렇게 끄집어 올리는 힘이 굉장히 세지셨더라고요. 헤라님도 그거 느끼시죠? 그렇죠. 예전에 돗닦으면서 한 십몇 년 동안을 내가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냥 무조건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언제부턴가 몇 년 전부터는 내가 그 닦이는 게 느껴지고 그리고 이제 거의 다 비었으니까 어떨 때는 텅 빌 때도 있어요. 혼자 이렇게 그걸 아픈 마음을 이런 세션 이런 걸 통해서 받지 않으면 근데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가 그걸 느껴요. 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그리고 이제 어떤 세션 자리 이렇게 딱 됐을 때 그 힘도 다르고. 그래서 불과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손을 대고 침을 했는데 지금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눕혀놓고도 하셨어요. 네, 눕혀놓고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손만 딱 잡고 눈만 봐도 그냥 모든 병과 이게 막 그냥 합일이 되면서 그 사람 몸하고 그냥 뭐로 뚫어야지 저게 이런 생각을 예전에 했거든요. 아 여기 뭐가 있네 뭐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걸 알게 되면서 지금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막 뚫어버려. 그건 내 의지가 아니에요. 영채님이 그냥 딱 연결하면 갑자기 그 아기와 내가 하나 되면서 그냥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그냥 저를 뚫으면서 동시에 그 아기를 뚫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세션 할 때 한 아기당 20분 정도인데 처음에 손을 잡고 계속 손을 잡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계속 그냥 말을 하면서도 인식시키면서도 그냥 몸은 그냥 계속 뚫고 있는 거예요. 막힌 데는 그냥 무차별로 막 뚫어요. 아, 그 예수가 왜 옛날에 그 안진뱅이도 말 한마디로 일으켰잖아요. 그게 사랑 세션이랑 비슷한 거겠네요. 비슷하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거기 문헌에 나오는 건 그런데 그 당시에 뭐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 안 보니까 모르는데 어쨌든 지금은 제가 그렇게 막 뚫고 아픈 마음 인정해주고 하는데 제 꿈은 나중에는 저랑 그냥 손 한번 잡아도 병이 그냥 싹 낫고 치유되고 근데 그게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에너지장 자체가 주파수가 높은 대역은 낮은 주파수를 한 번에 소멸시키기 때문에 제가 아직 몸이 이제 뭔가 덜 치유돼서 그렇지 완전해지면 손 한번 딱 잡아도 불치병 환자도 낫고 그런 날을 꿈꿔요. 왜냐하면 제가 옆에서 지켜봐드라니 금방 그런 날이 올 것 같아요. 곧 올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마음이 어떤 삿된 에고의 생각이 아닌 영채님이 주신 제 사명이고 그걸 통해 영채님의 사랑을 알리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세상에는 너무나 아프고 고통받는 사람이 많고 그중에 제일 고통받고 힘든 사람은 돈이 없는데 아픈 사람. 그게 저의 한이었던 것 같아. 저희 엄마 아빠가 돈이 너무 없었는데 너무 아프게 돌아가셨거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정말 그렇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세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깨달음 이 길을 가기 전에도 돈 벌어서 이제 무료 병원 세우고 싶었는데 병원 세워도 죽을 사람 죽잖아요. 그렇죠. 저희 아빠 같은 경우는 간암이었는데 뭐 살 길이 없죠. 그래서 제가 이 길을 걷는 게 저의 에고의 소원을 풀고 영채님의 사명을 받들고 두 가지가 다 영채님은 아픈 사람 무조건 아픈 아기들은 도와주고 싶어하고 저도 이제 그런 한을 푸는 그 이생에서 그래서 이 길을 가는 것 같아요. 정말 멋진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멋진데 우리 아기들은 막 혜라 엄마가 사랑줘서 고맙다고. 근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할 때 사랑을 엄청 받아요. 그 아기가 울고 그 아픈 마음을 제가 느끼고 이렇게 녹을 때 아픔이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채님이 치유할 때 엄청 저는 사랑받는 저 자신도 이 에고도 사랑받는 영채님의 사랑을 같이 받으니까 그 아기. 사랑 세션을 하시면서 진행하시면서 혜라님도 같이 사랑받는 거지 치유를 하고 받고 사랑받고 하시는 거지 영채님한테 그렇죠. 제가 그 아기를 그걸 아픈 걸 같이 느껴주니까 영채님이 되게 사랑스러워하겠죠. 그 아픔을 내가 느껴주니까 그러니까 저와 그 아기를 같이 사랑주면서 이렇게 발끝에서부터 이렇게 뚫고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제가 호하고 할 때 사실은 그 아기와 제가 같이 에너지 샤워를 하는 거예요. 영채님의. 그러면서 저도 되게 행복하고 영채님의 사랑을 줄 수 있어서 제 몸을 도구로 해서 좋고 눈물이 나요. 그 사랑 세션을 보는 참관자들은 그러면 세션자들은 뭐 혜라님이 뭐 마음 올려주지만 참관자들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참관을 하면 좋은지 좀 알려주세요. 그냥 올라와요. 그 사람들도 에너지가 공명이 돼서 그 자리에 있으면 공명이 돼요. 공명이 되죠. 그냥 앞에서 마음이 올려지면 네. 그냥 그 자리에서 공명이 되면서 그냥 막 올라와요. 그런데 이제 올라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음을 너무나 오랫동안 안 보고 살았어요. 예를 들어 남의 걸 갖고 싶은 마음이야. 나쁜 마음이라고 생각하지요. 네. 그러니까 그 마음을 막 수치주면서 나쁘다고 안 보고 살았어. 그러면 앞에 이제 세션자가 나 다 뺏고 싶고 갖고 싶어요. 남의 거 다 갖고 싶어요. 막 이렇게 올리면 그 마음을 올리지를 못하고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수치만 네. 올라와서 막 졸기도 하고 네네. 정신없이 졸고 막 너무 두려워서 냉살기만 나고 이런 아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아기들 같은 경우 자기 몸의 반응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 막 졸릴 때는 아 내가 지금 저 마음을 수치주고 있구나. 이게 마음을 알아차리면 순식간에 잠이 깨면서 오, 내가 저렇게 남의 것을 갖고 싶은 마음을 수치주면서 안 보고 있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그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되고 냉살기가 막 나고 차가운 경우는 또는 두려움이 올라오거나 그런 경우는 저 마음을 들킬까봐 두려워서 내가 저렇게 냉정해 버리고 두렵다고 안 봤구나. 그걸 마음으로 이렇게 인식하면 돼요. 그 네. 딸려가지 말고 인식. 네. 자꾸 인식을 하면 그게 분리가 되면서 이제 그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되죠. 지켜보면서 앞에 세션자의 마음이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라고 이렇게 인식하고 그렇죠. 졸릴 때는 수치. 수치가 올라왔구나 인식하고 그러면은 그 세션자랑 똑같은 효과가 있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아, 대단하네요. 좋아요. 그 헤라님에게 그럼 사랑 세션은 어떤 의미예요? 사랑 세션은 세션에서 사랑자가 붙었잖아요. 네네. 저희가 되게 아픈 일을 겪었잖아요. 네. 2016년에 그치? 되게 수치당했어 세상으로부터. 수치는 수치예요. 오해에서 비롯됐든 그게 진실이 아니라도 어쨌든 수치당하고 되게 아픈 일을 겪고 나서 제 애고가 그때 죽었어요. 저의 사랑을 가로막았던 게 수치빙이었어요. 어떤 수치빙이냐면 나 같은 것은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사랑 줄 수 없어. 이렇게 수치 주는 빙의가 있었어요. 뭐냐면 저희 엄마 아빠가 저를 혼전 임신했으니까 그리고 제가 세상으로부터 엄청 미움받았거든요. 수치당하고 아무도 안 좋아했어. 우리 외조부님, 뭐 친조부님, 조부모님 뭐 다 온 식구, 뭐 고모, 이모 뭐 다 통틀어서 다 반대하고 다 수치 줘서 오직 수치만 당해서 아예 나는 나 같은 건 사랑받을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애쓰고 세상 사람들한테 폐한키 치고만 살아야 된다는 그 엄청난 수치당한 빙의가 있었는데 그걸 내 스스로 깰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너무 아프고 그 마음이 늘 있는데 문득문득 올라오는데 그걸 뭐 어떻게 깨는지도 모르겠고 그랬더니 이제 본래께서 그 저한테 그런 엄청난 현실을 줘서 저를 굉장한 수치로 밀어놓고 그때 세상으로부터 오해와 수치를 당하면서 사실은 저희 엄마가 제가 뱃속에 있을 때 처녀가 임신했다고 수치를 당했는데 그 수치가 가짜잖아요. 그때 1960년대니까 처녀가 임신하면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머리채를 잡히고 환양연 소리를 들었지 요즘에 사랑하는 사람은 애를 임신하는 건 흉도 안 되고 그렇죠. 수치가 아니니까 그게 가짜인데 그걸 진짜라고 믿고 그때 생긴 빙인 거죠. 그 수치 빙인가?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주면서도 늘 이렇게 엎드려서 받아주세요 이렇게 줬고 그 이후에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내가 사랑을 받을 수도 없다는 거. 누가 줘도 저 사람이 준 그 마음이 안 느껴졌어요. 너무 수치스럽고 내가 받아도 되나 미안하고 그러다가 그 사건을 통해서 정말 세상에 오해를 받고 정말 똑같아요. 내 태아 때랑 수치가 않은 일을 잘못도 없는데 그걸 당하면서 그때 이제 기꺼이 아, 내 태아관념이 이걸 만들었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수치빙이가 죽고 나서 처음으로 사랑이 나왔어요. 아 내가 사랑받을 수 있구나. 나 스승으로 이렇게 사랑줄 수 있어. 이게 처음으로 사랑을 기꺼이 주고받는 그 머리로는 항상 줬죠. 근데 이 가슴에서부터 이렇게 차크라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뜨거운 사랑이 없어서 항상 그게 제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자괴감이 들고 나 스승을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엄청 미친 듯이 돋닦는 이유도 그거였는데 처음으로 이제 가슴 차크라에 사랑이 나오고 줄 수 있겠다 싶어서 만든 게 제가 사랑 세션이에요. 우리 아기들도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내가 우리 아기들의 마음의 엄마니까 나한테 사랑받으면 그래도 일반인한테 받는 것보다 훨씬 쉽게 나는 사랑받을 수 있고 사랑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인식할 수 있겠다 싶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참 큰 의미가 있죠. 어떻게 보면 그 스승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꼬맹이 스승에서 진짜 이제 스승이 되는 마음에 사랑한 자라고 줄 수 있는 게 스승이죠. 입으로 아무리 가르치고 사랑이 나오지 않는데 빈젓을 빨리면서 뭘 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애만 더 힘든 거지. 근데 처음으로 스승 역할을 하는 듯한 그리고 되게 저도 사랑받는 느낌이 드는 혜라님을 먼저 사랑하신 거네요. 수치를 그렇죠. 인정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이제 깨지면서 제가 처음으로 사랑을 쓸 수 있게 된 세션이라 또 애정이 가죠. 그래서 에너지가 사랑 세션 에너지는 다른 것보다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사랑이 더 많이 뿜뿜 나오고 왜냐하면 이제 내가 그거에 대한 굉장히 애정이 있고 그 세션 받는 아기들도 이름도 사랑 세션이잖아요. 네. 사랑으로 깨어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특별히 그런 거예요. 앞으로 너무 기대돼요. 사랑 세션이 인류한테 어떤 공헌을 할지도 기대가 되고 저 영채 마을이 이 사랑 세션을 통해서
얼마나 성장을 할지 가슴도 벅차고 감사하기도 하고 설레이기도 하고 그리고 에라님이 저희 스승님이라서 너무 자랑스러워. 또 우리가 아기가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헤라 엄마도 행복하네요. 사랑 세션은 지금 헤라 마음쇼처럼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헤라 마음쇼 방송하듯이 네. 영채 스튜디오가 지어지면 방송을 할 거예요. 그러면 사랑 세션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볼 수 있겠죠? 마음이 네.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이제 제가 노력을 계속 올려서 사랑 세션을 통해서 지금 20분을 하는데 나중에 20분도 필요 없이 딱 줄을 서게 해서 한번 안아주고 한번 손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치유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삶의 문제에서 괴로움에서 해방되고 불치병을 고쳐주고 이런 날이 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영채님이 저에게 부여한 사명이니까. 그리고 그날이 올 때까지 이 헤라의 애고가 더 노력하고 돌을 닦고 영채님의 뜻에 순종하고 네. 그렇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헤라님 사랑 세션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목숨 바쳐 헤라님 뒤를 따르고 뭐야 우리 라사 아기도 참 나를 만난 지 오래됐어요. 그쵸? 네. 내 밑에서 뭐 나를 돕기도 하고 마장에 빠져갖고 나를 힘들게도 하고 그치? 근데 난 이렇게 생각해요. 인생에서 어떤 진실로 동지라든가 스승과 제자라든가 도반이라든가 뭐 부부라든가 어떤 소중한 인연은 그냥 짧은 세월이 되지 않는다고 봐요. 긴 세월이 되고 거기에는 아픔과 사랑과 미움과 모든 희노애락이 같이 해야 진한 사랑이 나오고 나중에는 인생이 달라지는 거지 짧은 인연으로는 그렇게 안 된다고 봐요. 네. 그래서 무조건 내 옆에서 오래 버티고 같이 함께한 아기들은 나중에 언젠가 헤라 엄마의 진심을 알아주고 물론 우리 아기는 이미 알지만 더 알아주고 헤라 엄마와 같이 있으면서 에너지장 쪽에서 많이 변형이 돼서 큰 스승이 될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 아기가 나고 안 되고 헤라 엄마 옆에 지금까지 있어준 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모든 애고는 자기가 암만 잘못하고 죄가 있어도 수치 당할 때 아프거든요. 그건 뭐 죄 있고 없고랑 별개야. 그냥 아파. 그러니까 일단 도망가고 인정 안 하고 고집 부리는 게 쉽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 아기도 내가 매우 쳤는데도 내 옆에 남아서 또 이렇게 마장을 깨고 이렇게 있어주니까 힘이 나고 그리고 영채님의 뜻이 우리 아기가 봐서 알겠지만 헤라 엄마는 가만히 있는 여자가 아니에요. 네, 날마다 달라지고 변하죠, 그치? 항상 나를 보는 거 게을리하지 않고 영채님이 그래서 날 선택한 것 같아. 영채 마을이 영채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사랑 세션이 나중에 제가 꾸물 거예요. 지금은 영채 마을 가족들의 사랑 세션이지만 나중에는 지구인의 사랑 세션. 네, 그래서 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비행기 타고 날라오고 영채 마을 둘레길을 걸으면서 몇 밤 며칠 텐트라도 치고 기다렸다가 너무 헤라, 설레요. 헤라 엄마 한번 알아보는 게 소원이고 이런 날이 올 거라고. 그렇게 되면 그때는 사실은 영채 마을이 우리나라의 귀한 보물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다 오고 우리나라가 주목을 받고 그런 영채 마을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자랑스러워하고 이 마음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훨씬 더 우리 국민의 깨어남이 빨라질 거란 생각을 하면서 사랑 세션을 그렇게 발전시켜갈 생각입니다. 저도 헤라님이 발전시키는데 이력을 담당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야, 우리 애기도 공부 많이 돼서 헤라 엄마랑 같이 나중에 사랑 세션 할 수 있는 도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웠죠, 여러분? 네. 일로 와봐. 마지막에 라사 아기가 한번 같이. 아유. 자, 여기 우리 아기들한테 인사해야지. 저를 인터뷰해준 우리 라사 아기예요. 저는 홍미미입니다. 사랑 세션을 받기 전에는 심장이 좀 아팠어요. 자다가 일어나면 두근두근 할 정도로 심장이 아팠는데 세션을 받고 심장이 많이 좋아졌고요. 무릎도 계단 오를 때 되게 아팠는데 세션 받고 이제는 거의 안 아파요. 저한테 사랑 세션은 응급실 같아요. 제가 항상 마음이 굉장히 응급 환자처럼 아플 때마다
사랑 세션을 왔는데요. 에라님 항상 제 아픈 마음 진단해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라님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이시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랑 세션은 17년도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그때부터요 계속 쭉 받고 있어요. 제가 사랑 세션을 받고 난 이유는 이후부터는 제가 잘 느끼지를 못했어요. 근데 받고 난 이후부터는 이게 에너지, 몸에 에너지를 느끼는 것이 확실히 이전보다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마음이 올라오고 내려가는 것도 이게 확실히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세션할 때 해라니까 합일이 되잖아요. 합일돼서 그런지 전부다 해라니 더 가깝게 느껴져요. 저는 사랑 세션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자면은 각본 없는 한편의 업장 소멸 드라마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업장이라는 게 우리 삶을 방해하잖아요. 그리고 또 깨달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제 이름은 최민영이고요. 저는 사랑 세션 여러 번 받아봤었어요. 사랑 세션을 받기 전에는 되게 아버지를 되게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저희가 식당을 하셨는데 평생 술을 의지하시면서 알코올 중독이셨어요,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그런 아버지가 왜 그렇게까지 술을 드시나 되게 원망하고 미워하고 우리 가족들, 엄마 다 힘들게 한다 생각했는데 사랑 세션에 와서 제 마음을 보고 나서 아버지가 사실은 너무 아파서 그렇게 술을 드셨다는 거, 아픔을 잊기 위해서 너무 아파서 그렇게 술을 드셨다는 걸 너무 이해를 하게 됐었어요. 제가 사랑 세션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많이 사랑하게 됐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사랑 세션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해답, 인생의 해답, 인생의 수수께끼가 풀리는 순간들 같아요. 살면서 의문이었던 순간순간들이 이 마음 한 자락 때문에 그런 거였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자물쇠가 풀리듯이 다 풀리더라. 그래서 저는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